김동연 경기지사가 올해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기북부 경제가 역동적으로 활력을 갖추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언했습니다.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한 말인데 경기북도 산업전략지도 구상도 밝혔습니다.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295개 공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예술인 기회소득과 기회패키지 사업이 대거 포함됐으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, 경기국제공항 추진, GTX 연장 및 신설 등의 주요 사업도 공약으로 확정됐습니다. 경기도는 시국장급에 이어 과장급들이 대거 참석하는 정책토론, 경기 테드 과장급 워크숍을 열었습니다. 과장급 공무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해 무대에서 뽐내고 이를 평가, 논의하는 정책 오디션 형태로 새 시도를 시작했습니다. 이번 주 김 지사는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가는 일정을 중요하게 챙겼습니다. 경기도지사가 북부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건 2018년 이후 5년 만입니다. 민선 8기 김 지사의 북부 행보 각별합니다.